이거 진짜 지금 이 시즌부터 먹을 수 있는 진짜 맛있는 김치예요. 양파 김치. 삼겹살이랑 먹으면 죽입니다. 야, 두 번째 삼겹살도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. 아우. 자, 허랑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이 삼겹살을 한번 좀 구워볼 거고, 지금 냉삼이에요. 냉삼인데 녹았어요. 이거 오늘 라이브 하려고 준비했다가 한 30분째 지금 계속 이 서버가 먹통이더라고요. 제 PC에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. 그래서 내놨다가 이게 좀 녹았고, 이것도 좀 간신히 연결이 돼가 지금 라이브를 또 진행을 할수 있게 됐네요. 자, 오늘 맛있는 삼겹살, 냉삼을 진짜 이 양파 김치, 요 양파 김치에 좀 기가 막히게 같이 먹어볼 건데요. 이 양파 김치는요, 요렇게 큰 양파 말고, 큰 양파 말고, 캐다 보면 이제 조그만 양파들 좀 많이 좀 자잘하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그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김치를 담아서 살짝 익히면은, 야, 이게 진짜 시원하고 달달하고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게 큰 양파 말고, 장아찌용이나 김치 담는 양파, 이거 조그만 것들이 따로 이제 나오거든요. 김치는 요런 걸로 담으면 돼요. 자, 먼저 맥주 한 잔. 몇 근인가요? 모르겠어요. 지금 시골집에, 원래 삼겹살을 따로 사올까 하다가 시골집에 놔뒀던 이 냉동 삼겹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. 자, 요거 한잔 일단, 한 잔은 좀 사라지지 말고 천천히 해먹어. 사사. 어우야. 진짜 이게 여기다가, 양파가, 지금 양파가 달달하니 기가 막히거든요? 아삭하고, 이거를 양념을 잘 묻혀가지고 젓갈이랑 살짝 이렇게 좀 익혀놓으면은 진짜 무슨 사이다를 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면서 청량감도 살짝 느껴지고 달달한 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. 아, 양파김치도 구워주세요. 아, 이거 생으로 먹는 걸좀 좋아하긴 한데, 스티븐 제라툴님 또 이걸 또 구워서 좀 이제 원하시면 문의하신 구운 양파김치는 약간 조금 더 텀한 걸로 해서 자, 이거 좀 양파김치 미디움으로 구워진 거 여기 딱 놓고요. 자, 잘 구워진 고기 한 점. 이거는 써주지. 야, 간말에 좀더 도수 높은 거 화이트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사. 브라보. 와, 이거 진짜요. 오늘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서 따로 구매처는 없지만 이거 인터넷에 보면 파는 데 있거든요. 양파김치. 진짜 삼겹살 구워 드실 때큰거 말고 조그만 거 해가지고 만드는 양파김치. 고기랑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죽여줍니다. 구운 양파도 이제 기가 막히네.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겉만 살짝 구우니까, 와. 그래서 안에 아삭함 살아있고. 쏴서. 양파김치를 아시는 분은 침 엄청 나실 거예요, 이거. 이게 진짜 죽여주거든요? 쏴서.
이거 진짜 양파 있잖아요. 지금 햇양파. 요거 하나만 있으면. 오늘 쌈장. 이 생양파에 쌈장 넣고 밥 있잖아요. 살짝 넣어가지고. 야, 이 탄수화물 또 이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그리고 무기질미, 비타민까지 딱 만난 요 양파 쌈 요거 하나. 소맥 한잔 가야 근데. 아, 양파 김치는 뭔가요?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릴게요. 양파 김치가 뭐냐면 이 양파 수확할 때 이렇게 커다란 양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좀 조그만 이런 양파들이 또 많이 나와요. 그럼 그것들만 따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거로 김치를 딱 담아서 먹잖아요. 그럼 반토막만 딱 내가지고 요 한 입 딱 먹으면은. 밥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 구워서 드실 때 요걸 진짜 엄청 추천하고 싶어요. 죽여줍니다. 살짝 익었을 때 양파김치. 아, 양파김치 모르시는 분도 꽤 많구나 생각보다. 좋아서 지금 야삭한 양파, 달달함, 조금 살짝 그 기름 매운맛, 고기 담백함, 그리고 기름짐, 아, 탄수화물 식감. 아마 무인도에 갇히면 요건 진짜 이 메뉴는 가장 먹고 싶은 메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건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. 양파와 삼겹살. 쌈 진짜. 진짜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 여름 많잖아요. 근데 한 번씩 좀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생양파도 좋고. 야, 이건 진짜 요 양파김치는요 그냥 밥 위에다가 얹어 먹어도 진짜 죽여줘요. 쏴쏴. 네. 나 너무 오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삼겹살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나오는 햇양파 김치에 삼겹살 한번 딱 드셔보시는 게 맛에도 너무 좋지만 몸에도 또 괜찮으니까 예. 꼭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드셔보시기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. 예. 쏴서.
좋아서. 자, 난 늦게 들어와서 술이 사라지는 맛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손, 거수. 사사 잘 보셔야 됩니다. 깝깝이 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사 이 양파 김치가 오늘 모든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. 이 햇양파로 담은 양파 김치. 진짜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 지금 햇양파가 정말 좋아요. 요걸로 담은 김치가 진짜 이 판을 다 먹었는데 속이 안 쓰려요. 정말 혹시나 기회 되시면 삼겹살 혹시나 생각나시면 지금 햇양파 김치 담는 데 꽤 있을 거니까 주문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. 아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. 강력 추천. 아, 써서. 자, 여러분들 이제 남은 삼겹살은 지금 라이브 보시는 사장님들과 천천히 소통하면서 먹기로 하고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